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통사적, 비통사적 했을 때 네. 품사로는 구품사적. 네. 그럼 통사로는 이게 문장론이에요. 문장론. 그 통사는 문장론이다. 그러면 이거는 품사는 단어에 걸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뭐 사로 끝나요. 부사.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장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칠어예요. 그러니까 이 품사는 네. 관용사인데 관용어가 되기도 하지만 네. 동사인데 관용어가 되기도 하죠. 네. 이런 것처럼 이 품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갖는가를 보고 이 기능이 주어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오고 반드시 서술어가 오고 부사는 이걸 서식하든 이걸 서식하든 이걸 서식하든 상관없는데 네. 이 주어하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관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인가 아니면 관용어인가는 그 문장 속에 봐야 되니까 애매한 면이 있기도 해요.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단어의 갈래는 단일어. 단식과 복식이 있으니까 복합어. 네.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네. 이 합성어는 단어 하나 자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통사론이 아니라 비통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이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문장에서도 볼 수 있고 적이라는 특성을 집어넣으면 단어도 합성어 같은 경우에 완전히 하나의 단어이면 어금 플러스 어는데 하나면 그냥 하나의 단어로 치니까 통사적 비통사적으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파생어도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통사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유사한 특성만 있으면 되니까 합성어 파생어도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이 단어 수준에서도 또 판단을 할 수 있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합성 명사들 중에 명사죠. 합성 명사는 여기잖아요, 여기. 네. 합성 명사니까 합성 명사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합성 명사인데, 이거 합성어하고 합성 명사하고 또 다르면 이거 복합어 수준에서 맞나? 합성어 수준에서 맞나? 합성어라고 안 했죠? 네. 합성 명사니까 명사를 합쳤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품사가 명사야 된다는 거네요. 아, 명사는 다 맞네요. 그런데 단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게 잠이죠, 잠. 네. 잠은 어근이, 어근이 이렇게 쳐요. 그럼 이건 일이죠. 네. 아, 이건 보다네요. 볼 일이니까. 네. 그러면 점다네요. 근데 일은 사람이란 뜻이네요. 네. 그 전자가 젊으니까 한 단어예요. 네. 점다인데 은에다 꺼서 이거 점다는 어근이죠. 네. 점다에다가 은이가 붙어서 사람. 이건 은은 매개적으로 넣은 것 같고 이거는 크다죠? 네. 이건 소리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어근이라는 것은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는데 통사적은 문장구조가 우리나라 어순이다. 정상적이다. 라는데 그러면 우랄 알타이 계열인 우랄 알타이 계열인 우리나라의 네. 특징은 뭐냐? 아, 명사 다음에 조사가 붙는다. 그 다음은 또 뭐냐. 네. 우리나라는 수식어와 비수식어가 이렇게 꾸며준다. 뒤에서 안 꾸며주고 앞에서. 네. 또, 그러니까 조사가 있다. 아, 교차고 부차고 첨가하니까. 수식어, 비수식어 이렇게 된다. 네.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목적어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우랄 알터예역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특성을 묻기 위해서 통사적, 비통사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 그럼 실질에 반대는 형식이에요. 그럼 형태소의 종류를 또 나눠줘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실형으로 전기공은 의자 실형 이렇게 외워주면 의자에 앉아서 실형을 당하면 전기 처형되는 건데 실질이 반대는 형식이고 네. 의존 반대는 자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는 이거는 네. 남자 여자다 이건 안경 썼냐 안 썼냐의 구분 기준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실질 형태에서는 어근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어근은 실질 형태소인데도 불구하고 의존 형태소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실질 형태소, 즉 어근이 결합된 것이다. 동사적 합성과 비동사적 구별은 새로 만들어진 합성어가 있는데 어근이 각각 뜻이 단순하게 합쳐진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큰과 형은 크다 플러스 형. 그러면 큰 형 이렇게 꾸며주죠. 네. 근데 크다도 몸집이 크고 첫째 형도 되고 그러죠. 네. 그럼 이게 관형사, 관형어가 되죠. 네. 이해됐나요? 네. 형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비통사적이 돼요. 근데 큰 형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통사적. 통사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건 통사로는 문장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이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형이란 것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의 정상적인 배열이라는 게 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했을 때 정상은 익숙한 것이니까 네.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공부할 때는 비정상적인 걸 암기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비정상적이고 암기한 종류가 10가지 정도가 만약에 되면 이거 나오면 이게 틀렸다 하고 구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 밭, 논하고 밭 두 개 작다, 작은 집 꾸며주죠 이것도. 네. 보통 작은 집 띄었어도 되죠. 네. 큰 형 띄었어도 되죠. 네. 큰 소리 띄었어도 되죠. 네. 왜? 우리나라에 있어 큰 소리가. 띄었어도 돼. 네. 자 들어가다는 들어가다 하나의 단어죠. 네. 그러면 이거는 들다와 가다로 치면 비통사적이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들어가다 라는 하나의 단어로 치면 정상적인 배열로 기억하면 이거는 통사적, 해서 암기할 만하죠? 네. 왜? 들다 가다면 두 개잖아. 비통사적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자, 잠, 늦잠인데 늦으로. 아, 그럼 파생어로 치면 되잖아. 늦잠. 늦게 자는 잠. 잠이 늦다 하죠? 네. 늦잠하고 뛰지 않다죠? 네. 비통사적. 자, 검어서 붓다 아니라 검붓다는 검다 붓다가 합쳐서 때로운 뜻이 되죠. 네. 근데 검다 붓다 동사 동사가 두 개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비통사죠. 이해됐나요? 네. 이와 같이 정상적인 배열에 어긋난다. 그럼 어긋나는 게 뭐냐? 아, 자, 어긋 플러스 어긋. 그럼 어긋났어. 이렇게 끊어졌는데 파생어가 늦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잠이 늦다 이렇게는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늦은 잠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러면 비통사적이야 이렇게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 틀린 것들을 모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자 다시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의미를 위해 반드시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추가 요소가 필요했어. 그러면 봐봐. 늦잠 하면 아 은이 끼었어. 그러면 늦은 잠이라고 써있으면요. 네. 단어를 늦은 잠 이렇게 쓰면 통사적이 네. 그렇게 관형어로 숙명하셔야 되니까. 네. 자 볼일 젊은이 그쵸? 볼일은 뭐예요? 보아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다하고 일인데 여기서 보면 네. 띄어서 쓰면 되잖아요. 볼일. 네. 볼일 보고 가라. 그런데 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나요? 단어에서? 잘 없죠. 없죠. 그러니까 비통사적. 일을 보다 이렇게 됩니다. 통사적 아니에요? 볼일. 이거? 네. 자 여기 보면 추가 요소가 필요 없다. 그럼 통사적이네요. 네. 아, 이거는 젊은이는? 젊은이. 젊은 플러스 이. 야, 그럼 볼일. 그럼 통사적. 아 관형어구나. 네. 젊은 이 띄었어도 상관없는 큰 소리 이렇게 그러면 통사적입니다. 추가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보시면 자 통사적인데 이게 합성어에서 일반적으로 돌 다리 이렇게 쓰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명사 명사 근데 이거 돌과 다리 돌 다리 작은 형은 되죠. 네. 이거는 힘들다는 힘이 들다. 힘이 들다. 그럼 추가 요소가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힘이 들다, 힘들다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쓴다고. 네. 쉽게 생략하는 단어는 또 괜찮대. 앞서다, 앞에서다. 이거는 뭐라고요?
부사로 앞이라는 장방시목을 조정량하면 부사니까 상관없죠. 네. 동사적이고 네. 요거는 뭐라고? 쉽게 생각된 거.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가 꼭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비동사죠. 동사. 그죠? 네. 어? 추가적인 게 필요한 거. 추가적인 게 필요 없으면 동사. 동사적인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다. 또 뭐였죠? 접두사 플러스 명사인데. 네. 이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비동사. 아. 그래서 여기 요거는 또 추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필요했었다. 그렇게 하면 비통사만 기억하면 되죠? 네. 자, 비통사 봅시다. 용어의 어간에다가 명사래요. 아, 늦더다. 늦은 더위 추가적으로. 감발, 감은 발. 오케이. 자,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자, 발을 감다. 됐나요? 네. 더위가 늦다. 됐나요? 이해됐죠? 네. 자, 부사하고 명사는 비통사다. 왜? 부사를 용언을 수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부슬거리는 아 그러면 부사 종류를 외워야 되네요. 장방시목 조정량 외웠죠? 네. 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 아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굳다 세다 날다 뛰다 오르다 내리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간 뒤에 어미가 나와야 되는데 또 어간이 나왔다. 그러면 어미가 첨가해 보면. 들어가다, 들다에다가 어미 뭐가 나왔어요? 가다. 그러면 통사적이라고 했죠? 네. 이해됐나요? 네. 들다는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적인데 이건 비통사적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자,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는 노이다인데 가로방향으로 되네요? 네. 이거 장방시면 부사 같죠? 이건? 부사. 그럼 통사 맞나요? 네. 검버섯. 검은 버섯. 검은이 필요하니까 비통사죠. 네. 은이 더 추가로 됐다. 검은 비석. 이거는? 군밤. 군밤. 군이니까 하나. 근데 군밤? 되네? 축약된 거. 아, 군 해서 군. 네. 아, 그러면 축약도 통사가 되네. 네. 어, 엄청나네, 이거는. 자, 굿세다는 비통사겠네? 굿다세다니까? 네. 아, 그럼 비통사는 뭘 쳐야 돼요? 세모를 쳐야 되네? 굶줄이다도. 굶다. 굶다 줄이다니까? 비통사겠네? 맞죠? 네. 길의 바닥. 어? 이거는? 길하고 바닥 명사명사야. 이렇게 네. 뭔가 만들다가 보면 네. 지가 비통사로 만들어. 길의 바닥 이렇게. 의가 생략됐어. 아, 그러니까. 네. 명사인 품사론 좀 생각을 하고 네. 끊어서 길? 맞아 이렇게 따로따로 놓은 다음에 결합해야 되는 거 그러면 통사죠? 네 이건 날다 뛰다니까 비통사겠죠? 네 아, 이거는? 낯이 설다 낯이 설다인데 이 낯설다 너 낯설어 이렇게 이자가 생략하기 쉬운 이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아 됐나요? 네 이건 눈하고 물 맞죠? 네 그러니까 외울만한 건 이 정도네 그죠? 낯설다 네 이해되나요? 네. 요거랑 군. 군. 자, 늙은이는 젊은이처럼, 그죠? 통사. 늙은, 이. 해도 되고, 늦더이는 뭐라고 해서? 더이가 늦다. 해모. 돌. 하고 붙여 두 개. 네. 아 자가 붙으니까. 돌가다가 아니라 돌아가다니까, 통사. 네. 아. 들 것은, 들다에다 것이네요. 어, 명사에다가 이건 뭐예요? 부서. 들은 것. 들은 것. 들까? 들기 위한 용도. 이용. 그럼 부사. 본받다다. 본을 받다네요. 응. 아, 본받다? 본받아. 본받아. 본을 받아. 이게 뭐라고요? 을자도 생략이 쉽다는 거네. 그죠? 네. 어, 이것도 생략해서 이것도 통사다. 그럼 이것도 외워야 되네요. 네. 부술. 아, 부사라 안 되네. 네. 산들도 부사라 안 되네. 새해. 해가 새 것이다. 듣네요? 네. 그게 너무 쉬워서 이거 그냥 한 단어로 볼 수도 있는데 스며서 들다 그죠? 네. 스며서 이거는 이게 뭐라고요 기본형이? 스미다 그럼 스미다인데 스미어죠? 네. 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네 이거는 알아에서 아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네 동사 이거는 앞에서다 부사 앞에 세우다 부사니까 상관없죠? 네 이거는 애를 쓰다
아, 아까 애 써라. 애를 써라. 이거랑 똑같은 의미 본받다라. 예. 그럼 요것도 을 생략된 거또 나오겠네. 이를 이만 생략한 거 별도로, 을만 생략한 거 별도로도 시험 문제 나오겠네. 예. 자, 그 다음에 어디야? 다음에 몇 번이죠? 열다 닫다인데, 어, 이거 떨어졌네. 열다. 닫다. 울다. 짓다. 동사동사네. 네. 열다 닫다. 울다 닫다. 이승, 저승. 어, 이게 왜 동, 이 등사, 이 단어 아니야? 이건 뭘로는 어떻게 나누지? 이승이랑 저승 아니야? 이긋, 이고, 이그, 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걸 저. 금을 겨. 그거, 그. 금을 그면 이쪽은 이승. 저쪽은 저승. 네.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저쪽은 저승. 네. 그. 이상하죠? 이, 그, 저. 금. 장난,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세상에 있는데, 금을 그면. 네. 그러면, 금을, 금은 이게 금이에요, 금. 이게 그거예요, 그거. 이승, 저승. 자, 작은 형. 어, 됐네요? 네. 아, 아. 장가를 들다. 를 생략. 를 생략. 저승. 동사죠. 저기승. 이건 뭐예요? 네? 저승, 이승 할 때, 저곳, 이곳 할 때, 이거 뭐예요? 저요? 응, 이거 전. 품사가 뭘까? 관용어? 이거? 저승? 관용사? 관용사, 네. 지시관용사? 그렇구나. 아니면 이곳 하면서 부사? 장소부사? 이그죠. 지시. 지시대명사. 이게 강화권 있는데. 네. 그래서 관용사로 쓰는 거고, 대명사로. 접세는? 접다 하고 쇠네. 네. 접다 때문에, 비통사. 정이 들다. 이만 생략된 거. 됐죠? 네. 집, 안. 단어 두 개네, 그냥. 집의 안도 되고. 네. 단어 좋은데, 집하고 안. 척, 척. 아, 이게 부사네. 네. 비동사네, 그지? 네. 큰 집. 어, 가정원에. 형편이 없다네. 네. 그럼 다 됐나요? 다 됐어.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